썰그. 아, 짜증나 진짜. 왜? 방구키다 똥났음? 아, 장난칠 기분 아니야. 왜? 뭔 일인데 그렇게 죽상이야. 재채기하다 똥났음? 아, 장난치지 말라고. 박범재 우리 동네로 이사 온 거 아니야? 뭐야, 진짜? 그럼 내 옆동네 사는 거잖아. 근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저번 주에 출소하고 사람들이 하도 집 앞에서 대기 타서 이사 간 거 알지? 어, 뉴스에 나왔잖아. 요번에 우리 동네에 누구 이사 왔는데 얼굴 보니까 곽범재였어. 동네 주민들한테 딱 걸렸더라. 더 웃긴 건 동네 주민들이 쳐다보니까. 뭘 쳐다봐! 니들 다 여기 온 거 동네방네 소문내기만 해봐! 그땐 나랑 같이 날아가는 거야! 이랬다더라. 아, 개소름인데. 우리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냐? 나야 옆 동네지만 너는 같은 동네라 어떡해. 아, 그니까 하필 와도 왜 우리 동네냐고. 그 흉악한 놈 3명이나 하늘나라 보내고 왜 감옥에 20년밖에 안 사냐? 평생 있어야지. 그니까 감옥에 평생 썩어야 되는데 왜 옆 동네로 오냐고. 길 가다가 만나면 진짜 소름이겠다, 레알. 어서오세요. 아, 얜 또 왜 던지고 날려? 로또는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, 손님. 얼만데? 1,000원입니다. 거스름 또 빨리 내놔! 급하니까! 아, 저기요, 손님. 시끄럽고! 빨리 거스름 돈이나 내놔! 네, 여기 있습니다. 어디 가서 일도 못하고, 아, 그냥 사고 쳐서 감옥이나 또 들어갈까? 로또나 당첨돼서 부자나 되고 싶다? 노래나 들어야지. 소리 질러! 야우! 와우! 가수나 데뷔해야 되나? 나 정도면 한류스타 가능할 것 같은데. 사람 3명 보내고 깜빵 갔다 왔으니 이력도 카리스마 넘치잖아. 왜 이리 시끄러워. 이봐요, 옆집인데 노래를 뭐 이리 크게 틀어요. 어쩌라고! 어머머머, 저 아저씨가 미쳤나? 아주 이상한 사람이 이사를 왔구먼. 아저씨, 문 열어봐요. 얼굴이나 보자, 어? 야, 이 아줌마야, 나 누군지 알지? 내가 당신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? 이사 와서 똑도 안 돌릴... 어머머머, 당신 곽범죄 아니야? 어머머머. 내가 누군지 알면 한마디도 못할 거면서. 어? 아빠 뭐해? 로또 하고 있어, 로또. 뭐야, 아빠 그런 것도 해? 그거 해서 뭐해? 어차피 걸리지도 않을 텐데. 너 모르구나? 요번에 1등이 몇 달 동안 안 나와서 다섯 게임 전부 1등 당첨되면 얼만지 알아? 100억이야, 100억! 아니, 하나 1등 당첨되기도 힘든데 다섯 게임을 어떻게 1등이 돼? 그니까 로또지! 나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신이 나에게 행운을 줄 수도 있지! 야야! 시간 됐다! 어? 뭔 시간? 저번에 산 로또 있잖아! 그거 당첨자 지금 발표한다! 방송 틀어봐, 빨리! 어? 알았어. 자, 첫 번째 번호 뽑겠습니다. 3번! 야, 나 맞췄어, 지금! 두 번째 번호 뽑겠습니다. 7번! 어, 또 맞았어! 야, 이러다 되는 거 아니냐? 자, 마지막 번호 뽑겠습니다. 5번입니다! 에이씨, 딱 앞에 두 개만 맞냐, 어떡해. 로또 역사상 역대급 상금인데 오늘 1등 당첨자 있으려나? 그놈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을 거야. 이게 뭐야? 뭐야? 1등이야! 다섯 개! 전부 다 1등! 100억 당첨이다! 100억! 내가 1등이야!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. 응? 누구지 이 시간에? 누구세요? 왜요? 이런 싸구려 오피스텔 같은 거라 싸니까 반응이 안 되는 거야! 왜 저래? 네, 경찰이죠. 여기 옆집이 그 곽범죄가 사는데 저희 집에 와서... 문 열어보세요. 경찰입니다. 네? 왜? 옆집에서 신고가 들어왔어요. 소음공해도 있고 시비를 자꾸 건다고 하시네요. 야, 일개 경찰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. 나 이제 부자야, 알아? 뭐요? 나 방금 로또 1등 당첨됐어. 아, 보여? 보이냐고? 난 이제 부자라고 이 자식들아. 희대의 악마라고 불리는 곽범죄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되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많은 시민들은 이 상황에 분노하여 범죄자는 상금을 못 받게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. 곽범죄는 아직 상금을 수령하지 않아 일부 분노에 찬 사람들이 상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집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. 저 자식들 때문에 상금 수령을 못하겠네. 빨리 기간 안에 받아야 되는데. 어? 곽범죄 얼굴이다. 나올 생각하지 마! 아이, 짜증나 죽겠네 진짜. 도대체 상금을 어떻게 수령해야 돼? 뭐야 얘는? 왜? 니는 나 출소할 때 연락 한 번을 안 하더니 지금 해? 아빠가 뭘 잘했다고 출소할 때 전화를 해. 옷건 1등 그거 진짜야? 그럼 가짜겠냐? 지금 앞에서 나 상금 못 받게 하려고 사람들 다 대기 타고 있어.
그거 직계 가족이 대신 수령할 수 있대. 내가 받고 대신 수령해 줄 테니까 그 대신 나 그거 조금만 줘. 내가 널 뭘 믿고 먹튀 할 거잖아. 아, 그럼 어쩌자고. 지금 사람들 대기 타서 아빠가 받지도 못하잖아. 아이, 그 대신 현금 받으면 바로 내 계좌로 수령한다. 내가 은행에다가 미리 전화해서 너가 받으면 바로 내 계좌로 넣으라고 말해놓을 거야. 알았어. 그 대신 은행원은 내가 아는 은행원으로 할 거야. 모르는 은행원한테 들키면 괜히 내가 아빠 아들이라고 신상 털리잖아. 아는 은행원 번호 보내줄게. 확인해봐. 뭐? 내가 그 사람이 은행원이라고 어떻게 믿어? 에, 번호랑 명함도 같이 주면 되잖아. 왜 그래. 보냈어. 확인해. 은행원 맞네. 알았어. 지금 우리 집 와서 빨리 가져가. 난 지금 이 은행원한테 전화해놓을게. 아빠, 나야. 야, 너 내 아들인가 아무도 모르니까 들키지 말고 후딱 갔다 와. 여기. 알았어. 어, 뭐야? 쟤 저 마스크 모자 곽범죄 아니야? 뭔 소리예요? 동네 주민이에요. 아, 죄송합니다. 여기 복권 당첨 대신 수령하러 왔고요. 복권이랑 제가 이 사람 아들이라고 써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예요. 이쯤이면 시간 됐는데 왜 아직도 안 들어와? 전화해봐야겠네. 뭐야, 전화는 왜 꺼져있어? 내가 은행원한테는 내 계좌로 이체하라 해서 사기 못 칠텐데 은행원한테 전화해봐야지. 여보세요? 네. 어, 받으시구만. 우리 아들 아직 상금 수령 안 했나? 지금 막 했어요. 어, 다행이구만. 폰이 꺼져있어서 괜히 걱정했네. 빨리 내 계좌에다가 넣어줘요, 은행원 아줌마. 전 은행원이 아니고 아티스트입니다. 뭐? 아티스트? 뭔 소리야? 빨리 계좌로 나 보내! 명함 잘 만들었죠? 제가 중국에서 가짜 만드는 기술을 배웠어요! 허허허허허! 어! 왔어! 아! 100억이에요! 사장님! 반띵입니다! 뭐야 이게! 뭐긴 뭐야! 현란한 말솜씨로 상대방을 속이는 아티스트제! 뭐? 당신 사기당했다고! 아빠! 돈 잘 쓸게!